설마 튀겨? 고기야? 고기야? 야, 이 정도야? 내 발로 붙은 거야. 뭐야? 빠졌어. 아, 아까워. 야, 먹물 쓰고 도망갔다. 탈출이. 야, 이 먹물 봐. 아, 난 타이어에 달라붙어. 그러게. 야, 타이어에 붙은 게 아닌가 보다. 갖고 들어갔어, 이 새끼가. 야, 씨. 야, 어디 들어가. 야, 아깝다. 아, 야, 진짜, 쭈꾸미에 붙은 거였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쭈꾸미. 다시 붙게 만들어. 절로 이동했어. 아, 쭈꾸미에 저렇게 수영 쳐? 오징어처럼 수영 치는데? 아, 아까워. 오럭이야? 사이즈 몇이냐? 손바닥? 여태까지 잡은 거랑 똑같네. 이걸로 잡아줄게. 딸려. 오,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오, 뭐야? 야, 훌치기를 해요? 아, 입질했어. 이게 뭔데요, 뭐? 망둥어. 입질했어. 입질인데 머리 걸려요? 어허, 오락. 왔어! 와,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왔어! 오우, 사이즈, 오우, 씨, 희청희청, 와, 씨. 자, 오짜 나왔습니다, 오짜. 이 맛이지. 아휴, 야, 바늘이 안 빠지네, 씨. 와. 바늘을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됐다. 아유, 바늘 살렸다, 씨. 이야. 전설의 낚시장입니다, 제가. 오라이. 오라이. 자, 월척. 이 정도면 사이즈 나와야죠. 뭐예요, 이게. 아유, 참. 뭐야. 쓰레기 청소하러 왔어요?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해뜰 무렵이 됐습니다, 지금. 또 입질이에요? 삼척 아니에요? 뭘 잡은 거야? 하여튼 고등어도 아니고 삼치도 아니고 홀치기로 잡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자고 있는 애들. 홀치기야. 예? 쫓아오다가 툭툭 쫓아오더라고. 에이, 입을 안 걸었던데, 뭐 머리 걸었던데. 왔어, 왔어. 아, 빠졌어요. 야, 자주 치는데 되게 많은데요. 왔어. 와, 우와. 아, 빠졌어. 아. 야, 뭔 데서 장타해요? 계속 쳐. 왔다! 아, 빠졌어. 아, 큰데. 아, 그 왔다가 빠지고, 왔다가 빠지고. 아, 요 앞에서 물었네. 왔다! 아, 빠졌어. 왔다! 아, 왜 왔다가 빠지지, 자꾸? 또. 아, 자꾸 빠지지? 삼치가 아닌가? 강릉항에서 빨간 노을 보여드릴게요. 해뜰 때. 새빨개. 예? 일출인가요, 이건? 노을이 아니라? 아, 되게 길게 뻗었는데, 여기부터. 이렇게. 와, 뭐야? 왔다! 왔다! 아, 또 빠졌어. 왜 이렇게 잘 빠지지? 세게 안 줬어요. 잡았어요? 처음 가봐, 또. 처음 거 같아, 처음. 여봐, 뭘. 저한테만 그래. 고등어예요? 야, 크다. 와, 고등어 되게 크다. 야. 아, 근데 왜 이렇게 빠질 거야, 이게? 저희 지금.
고기가 물면 빠지고 물면 빠지고. 어 저 뭐야? 잡은 거예요 삼치? 고등어. 여태까지 고등어였나 보네. 또 고등어? 뭔가처럼 왜? 삼치. 예? 삼치. 삼치. 아 터졌다 씨. 야 삼치도 진짜 엄청 조그만 거 잡았네. 아. 유치한 날이는 저기 봐 삼치 새끼나 잡고. 아 이 정도면 강월도에서도 요만한 거 잡힙니다. 강릉항에서 낚시 마치고 돌아갑니다. 테트라포스가 너무 위험해. 구멍도 너무 크고 촘촘해야 되는데 낚시하기엔 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일로 내려가는데 너무 높고. 예. 뱃사람들도 동틀 때 고기가 무는 걸 알고선 지금 나가나 봅니다. 방송 종료. 일출 끝났으니까 이제 종료입니다. 한 명도 지금 입질이 없어요. 해는 떴는데. 아 차키를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또 시간이 걸렸네요. 지금 동틀 때 삼치가 올라오기 때문에 빨리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낚시하고 있네요. 저기 왔는데 와 사람 엄청 많아. 잡는 사람을 찍어야지. 종아리 낄 자리가 없네. 어, 구경만 해야 되겠다. 동틀 시간에 삼치가 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물렸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이제 일출을 찍겠다. 동해나 서해나 일출 때 삼치가 무는 건 똑같네. 서해바다도 똑같은데 동해바다도 일출 때 삼치가 붑니다. 해 떠오릅니다. 이제 왔다는데? 왔다. 왔다. 야, 삼치 잡으려고 다 붙은 거 봐. 잡았다. 어, 온다. 올라온다. 큰가? 우와. 아, 물속에 빨리 끓여야지. 물속에 힘 빠졌어. 큰가 보다. 못 올리는 거 보니까. 한 명이 잡았네. 한 명 하고 잡고 있는다. 우리 영석이 형님 고기 잡는 거 옆에 옆에 고기 잡는 거 봤어. 여기 여기 빨간색 팔. 뭐야? 장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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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빠지네. 아, 진짜 맛있어. 고등어 저 때로 돌아다니는 데서 잡은 거야, 아빠? 아니죠. 야, 씨, 아빠 장갑도 챙겨 갖고 왔어. 예? 고등어가 아닌가? 저거 고등어 아닌 거 같다고? 그거 저기 맞네, 고등어. 거기서 막 달려드네. 고등어 맞아. 아이 됐어. 버려. 떨어지고 버려. 에이 여기다 놓. 아빠 그냥 감아버려.
다시 던져 다시. 쟤네들 고등어 맞아. 엄청 잘 따라와. 저기다 던져. 고등어 있는데도 아빠. 아빠 고등어 왼쪽에 있잖아. 거기다 던져. 따라와. 야 뭐야? 문다? 또 문다? 야 고등어 있네. 야 씨. 올려봐요 아빠. 야 몇 마리야? 세 마리. 고등어 아니야? 뭐야 이거 전어? 전어 같은데? 전어 같은데? 이거 뭐야? 전어? 전어 같은데? 이게 뭐야? 잠깐만 놓아봐요 우선. 이게 뭐야? 얘 손으로 잡아볼게. 아까 그게 전어인가 봐. 전어 새끼. 전어 맞는 것 같은데? 전어 새끼. 전어네. 빠졌다 빠졌다. 한 마리 물었다. 한 마리. 전어. 고등어야? 전어. 전어 근데 전어인데 크다. 얘는 크다. 전어 내 나한테. 이렇게 해요. 예, 그렇게. 전어인데 좀 크다. 여기. 야, 큰 사이즈죠. 왔어, 왔어. 지금 가을 고등어철. 와 고등어가 알아서 물어요. 알아서. 안에 잠깐 뭐가 나왔나 볼까요? 이게 뭐야? 요런 물고기. 어 도망가 자꾸. 오 얘 해삼 아니야 이거? 해삼? 오 대박 해삼. 돌멩이 치웠는데 해삼 나왔어요. 이거 이거 돌멩이로. 이게 뭐지? 이리저리 이제 끝났습니다. 가야 될 것 같아.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전복. 야 내 손에 달라붙었네. 전복 새끼 잡았습니다. 어 해삼. 어 이게 성게. 전복. 꽃게. 이렇게 소라. 골 이거야 이거. 아니야 다섯. 아 이 집. 아야 잡았다. 아야 잡았습니다. 아 이게 바가지. 살이 지금 아유 살이 지금 됐습니다. 아 손가락 아파. 씨 이거 장갑 한 개 껴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찍혔는데 아유 제대로 물려버렸어.